예, 괜찮죠? 어때요? 특대검 비교적 잘 쓰죠? 야, 비켜봐, 뭐. 예, 재밌죠? 이 점프 어택을 잘 쓰세요. 예, 점프 어택을 잘 쓰면은, 예, 점프 어택이 상대방 따라가면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맞을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맞아요. 아니면, 맞거나 피해, 구르거나 해야 하는데, 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니까, 지는 안 맞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그런가? 하여튼, 좀 중요한 순간에 좀 컨트롤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야, 이거 뭐냐? 루케. 붉은 오브 삽니다. 예, 계약 맺어주는 애가 팔고 있습니다. 2회차 이상부터 개당 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붙어볼까요, 루크님? 자, 아르바이 가봇. 자, 방패 들고 있으면 불안하죠? 예. 자, 들어오세요. 예, 사나이가, 어? 사나이가 그런 큰 방패 들고. 쫄았죠? 자, 양손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양손 들고. 예. 자, 사나이답게. 예, 사나이답게. 예, 사나이답게 싸워야죠. 좋아요. 아주 느낌 좋아요. 자, 굴루, 달려가서. 그렇죠. 아주 느낌 좋아요. 이분도 저와 동화를 됐죠. 이제. 우린 방패 따위 필요 없다. 예. 사나이답게 양손으로 잡고. 열심히 싸우자. 예, 그런 말이죠. 아야야야, 아, 왜안 맞냐 임마. 어? 한대 맞아줘. 아, 패링! 패링 안 됐어! 아야이씨! 때렸어요. 예, 한대 때렸어. 성공했어. 이분, 아, 뭐야. 패링! 아이, 진짜 이놈의. 대검 패링은 왜 이리 쓰레기 같니? 와! 안 맞았어! 와! 아까워. 아, 이겼죠. 역시. 당신은 남자로 인정합니다. 예. 역시. 예, 남자라면 무기를 두 손으로 들고, 두들겨 패야죠. 아, 투기장요. 아, 투기장은 갈수 있는데, 제가 이 방지에 적어 놨잖아요. 제 목표. 예. 목표가 그거잖아요. 에 침입해서 포스트 1000번 잡는 거. 그러면은 가시반지 플러스 2짜리를 얻거든요. 예, 그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피해 동포 랭크 올리려면 당연히 투기장 가겠죠.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붉은 오브는 투기장 가는 NPC, 그 피해 동포 계약해주는 NPC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오브는 청해 수호자. 그 계약 맺어준 애가 판매하고 있고 WTF 예, 한국분이다. 우리 방에 자주 오시는 분그 누구더라? 햇님이 아니고 있어요. 하여튼 이 다음파 자주 시청하시는 분. 제가 아이디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한국분입니다. 한국분. 아, 심판하러요. 예, 그분 철성에서 자주 놉니다. 예, 투기장 이기면 한 판씩 오브 하나씩 줘요. 아, 햇님이, 뭐야, 이거? 또 꽁승이네? 아, WTF가 햇님이에요? 햇님 아이디가 그거였나? 딴거 아니었나? 렉이 너무 심해요? 무슨 렉요? 화면 렉? 아프리카 화면 렉? 제가 이거 뭐 아프리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침입 회선. 예,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침입하는 걸그 침입해서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 상대방이 한국 그나마 한국인이면은 예, 핑이 괜찮아서 전투가 좀 괜찮게 돌아가는데 외국 분들하고 만나면은 예, 렉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쿠쿠레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늦게 오셨네. 자, 인사를 드리고. 야, 내 인사는. 아시기요. 내 인사를 왜안 받아? 자, 인사드리고. 예, 저 인사했죠? 잠깐만, 잠깐만. 와우, 아픈데? 자, 다시 가볼게요. 아따, 야, 빠르다. 야, 빠르죠? 예, 제가 특대검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돼. 아, 또 맞았어. 아, 뭐야, 이거. 벨로 메꿔 다 쓰죠? 야, 이것저것 다 쓰죠? 너 그러다가 한번 당한다. 알아요, 임마. 알아, 임마. 야, 자식아, 임마. 아프지, 임마. 야, 자식아. 에? 와, 뭐라고, 임마. 해봐! 에이, 짜샤, 임마. 잠깐만, 형. 형, 진정해. 굴러 뒤잡 한번 도전. 어우, 신분 안 맞죠? 그런 건안 맞죠? 어디서 보이는 신분을 쓰고 그래? 왜또딴거 쓰게? 자, 한번 재밌게 해봐. 또뭐 쓰게? 아, 나 징그럽다 니도. 아? 카운터는 어디죠? 아. 창이 아니구나. 아, 당했어. 그니까요. 나의 연승을, 예, 물리쳐주는, 예. 47승 30패입니다, 지금. 많이 졌죠? 야, 또, 뭐야? 또 누가 들어온 거야? 아, 그렇지. 인기남은, 예, 인기남을, 리치님이 간만에 오셨네요. 자, 간만에 오셨으니까 또한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주만 안 오시면 됩니다. 자주만 안 오시면. 예, 자주만 안 오시면 돼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 자, 인사드리고요. 예, 자주만 안 오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번에 신상 무기. 오이, 뒤져. 오이, 조심해야죠. 에? 아하, 당했어. 아, 그래요? 에, 각성한 리치님? 과연 얼마나 각성했는지 볼까요? 아! 아유, 무서워. 잠깐만, 어디, 야! 야! 야, 대검을 어디다 휘두르는 거니? 재밌죠? 예, 저분은, 예, 대방패하고 파수병의 직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 당했죠? 예, 괜찮아요, 예. 야, 잠깐만, 이건 침이 뭔 거잖아. 이건 카운트 안 세죠? 예. 이 대검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세요. 예. 대검 쓰고 있잖아. 아니, 대검이 아니라 특대검. 이거 써봐. 여러분들도 이거 써보고 PK 해보세요. 예,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무기가 있어. 이러실 겁니다. 이런 거지 같은 무기를 들고 저 PK를 하신다는 거야? 예, 이런 말 나옵니다. 써보시면. 태양의 계약 할때 기적? 태양의 창 말고는 뭐 없지 않나요? 예, 이거 들고 한번 쌓아 보세요. 제 기분 딱 느끼십니다. 와, 저걸 들고 PK를 하는구나. 그런가? 태양의 직검. 아, 잠깐만, 여기 뭐야? 친구 있잖아. 예, 친구 있죠? 예, 저는 그럼 빠르게. 빠르게.
친구 왔어, 친구 왔어. 친구 왔어, 친구 왔어. 어, 친구, 그래. 좋아. 내 친구들도 많다. 아. 아, 이 자식들이 한 대씩 자꾸 괴롭히네. 어, 우리 친구 다 죽었어요. 튀어! 자, 튀어. 우리 친구들 있는 대로. 잠깐만, 이 친구들 다 증발, 어, 여기 있죠? 예, 역시나 있죠? 그러면은, 예, 여기는 또, 그, 뭐지? 자. 자, 여기는 단검을 들고 할게요. 뭐, 호스트만 노릴게요, 그냥.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호스트만 후딱 잡을게요. 두 명 상대로는 특대검 가지고는 조금 힘드네. 자. 안 맞죠? 그렇지. 아, 당했어. 어, 이 자식들이요. 어, 뭐야. 어, 쟤 죽었죠? 예, 영채 죽었고. 예, 그럼 너도 죽어야지, 이제. 잘 구른다. 예. 가자! 미안해. 예, 네 한 명만 있으면 내가 특대검으로 해줄 텐데. 예, 황혼처 숨은 신분 사용도 늘어납니다. 예. 그것도 신분도 마법 횟수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 신분 하나 얻으면은, 예,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보통 투구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투구 중에, 어떤 투구, 뭐, 어떤 투구들은 마법 횟수 늘려주는 투구 있거든요. 그걸 쓰시고, 예, 보통 신분 두 발 정도는 들고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하나 쓰고, 그러니까 암령이나 침입하시면은 황혼촌 못 먹거든요. 예, 못 먹으니까 두 발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니까 만약에 쳐들어왔으면, 예, 상관없고, 예, 그때는 황혼초 먹어지니까 막 마음껏 먹으면서 해도 되고. 아, 쿠쿠레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이렇게 주변, 예, 주변을 잘 이용할 뿐이지. 예, 하여튼 머리 투구 중에 마법 사용해서 늘려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분은 한 발과 두 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보자. 어딨니? 정면 싸움이라니. 2대1인데 어떻게 정면 싸움을 해? 어떻게 정면 싸움을 해? 2대1인데. 어? 1대1이면 정면 싸움 했지. 2대1은, 뭐, 내가 뭐, 예,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면 싸움 안 돼요. 용기병에 쏘울려? 용기병은 결론적으로, 그, 저, 왕도에서도 한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은 있지 않을까? 잠깐만, 얘 어딨지? 왜 안 보이지? 예, 그, 처음에, 그니까, 용기병은, 그, 하이데의 불탑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예, 그렇죠. 찾았죠? 페링이니? 예. 아, 안 죽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둘이야? 청룡 왔어? 그럼 당검 들고. 예. 아, 자, 임마! 죽어, 임마! 그렇죠? 잡았죠? 예, 둘이면 좀 얘기가 틀려지죠? 혼자면 아까쯤에 특대검을 해줬을 텐데.
핫더풀 탐구자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 뭐야? 멀티세션이 왜 끊겨? 승리했는데. 뭔 말이야, 이거? 아, 그래요? 오늘 뭐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죠. 예. 오늘 40승, 아니 40승이 아니고 한 60승 채울 정도? 한번 해보죠. 아, 잠깐만요. 예, 승수 좀 올리고요. 49승이죠, 지금. 자, 가볼게요. 한 명이 있으면은 특대검으로, 두 명이 있으면은 단검으로. 자, 저 앞에 있죠? 안녕하십니까. 미안해. 인사할 때 때리지 마. 가면 버프를 하고. 에, 안 맞죠, 그런 거. 자, 양손으로 들고. 자, 이제 제가 갑니다. 재밌죠? 에, 나 이분 패링 한번 해야겠어. 아, 근데 이걸로 패링하기 진짜 어렵다. 자. 아, 진짜 이걸로. 아, 나! 뭐야, 이건 또! 튀어! 튀어라! 친구 있는 것으로. 튀어라! 튀어라! 예, 네, 친구 불렀죠? 저 친구. 저 친구 불렀죠?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 맞아. 이 청룡은 이거 억을 안 받죠? 에. 아, 임마, 죽어라, 임마. 야, 죽었죠? 잠깐만, 거의 내 씨앗었어. 와, 이 징그러우네. 너도 죽자. 야, 나만 억을 끄는 게 아니다. 참고로 말해주지만. 와, 뭐야. 아, 아깝다. 저걸 맞고 경직이 이 졌어. 예, 네, 졌어요. 아깝죠? 조금 아깝죠? 이길 수 있었는데. 방금 그니까 마지막에 그 대시 어택 맞은 게 제가 패링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패링이 되는 바람에 예, 네, 못했죠. 어, 저 뭐야? 또 누가 들어왔냐? 특대건 그만. 아, 그래요? 특대는 그만 쓸까요? 왜요? 재밌지 않아요? 아, 리치님이 들어오셨네. 그러면은, 예, 랜스를 다시 쓸게요. 예, 특대급 나 재밌는 것 같아. 청룡의 뭐, 어서오세요. 랜스 이도류? 랜스 이도류? 랜스? 랜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랜스 이도류가 안 돼요. 예, 네, 하나밖에 없어서. 랜스, 다음에 제가 체리언 랜스 하나 또 구해놓을게요. 근데 이도류가, 이 랜스가, 22, 28이라서, 예, 네, 안 되네요. 예, 네, 이도류 쓸 스탯이 안 나오네요, 제가. 22면은, 33까지 찍어야 하는데, 예, 네, 제가 30까지밖에 못 찍어서. 캐리어 랜스요? 몰라, 안 써봤어요, 저. 랜스는 이거, 이 무기 처음 쓰는 거예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저도 그냥 가서 교환만 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그 캐리어 보스 소울이 있을 겁니다. 예, 가서 교환만 하면 되니까. 예, 있을 거예요. 예. 공작, 예, 여기 이제 캐리어 소울 있네요. 예, 가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실드 크로스. 어, 이걸 달라고요?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제 생명 같은. 예? 저는 랜스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랜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가슴으로 품고 하셔야 합니다.
예,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랜스는 사랑이에요. 예, 랜스 쓰다가, 예, 빡칠 수 있거든요. 예, 랜스는, 예, 가슴으로 소중히 품고 하세요. 어이, 뭐야? 복수령 어디 갔지? 아. 예, 랜스는, 이 그랑랜스는 거인의 기억, 거인의 기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니무스님 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갈게요. 또, 인사를 해드려야겠죠?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 받든 말든 인사는 하고. 야, 뭐, 버프 그만, 야. 버프 그만하고, 날 봐. 날봐. 아따, 버프 탐 앵간히 좀 해라. 어? 언제 날 볼래? 됐어? 준비 끝났어? 깜짝 놀랬지? 나 뒤에서 한참 대기했다. 어디가, 엄마. 우리 물량 먹어. 그래.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자. 갑시다, 아저씨. 이 피통 눌리는 마법까지 쓴거 보니까 상당히 셀것 같아요. 아, 아파. 아프다고. 에, 너도 아프지, 임마. 에, 아파. 아파, 임마! 엄마 아프다고. 그래, 엄마는 찾지 말고, 아빠를 찾으렴. 야. 버프는 뭐할로 했니? 어? 버프는 뭐할로 해? 야, 깜짝 놀랐죠? 데미지 보고. 아, 이 사람 좀 특별한데? 아,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렇죠. 마지막 꼼수를 사용하는 거죠. 예, 마지막 꼼수를 사용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패딩하기 좋죠. 이 랜스는 근데 양손으로 들면은 패딩이 하기보다는 공격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랜스 죽이죠. 예, 랜스 쓰세요. 예, 여러분도 랜스 쓰세요. 랜스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뭐야, 또 누가 들어왔어? 완전 좋잖아, 랜스. 아, 사쿠라 핏이? 이거 뭔 말이죠? 사쿠라 핏이? 이런 물고기가 있나요? 어? 벚꽃 물고기? 그런 말인가? 생명 가오와 혼의 가오. 가격 말고 다른 거? 아, 가격 말고 다른 거는, 없죠? 예. 벚꽃 물고기. 자, 인사를 드리고. 잠깐만. 이분 또 중철병. 중철병이죠? 또 단단하죠? 이분 뒤치기 안 되죠? 인사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자, 올라오세요. 또 저분은 그러면 앞에서 때려줄게요. 뒤치기 안 되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고. 사쿠라 피시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한판 붙어보죠. 네. 아, 임마, 뒤치기 안 되면 그냥 때려야지, 뭐. 예. 그냥 때려야죠. 예. 아프죠? 예. 아프죠? 예. 봐줘요, 한번 봐줘요. 이분이요. 뭐 하려고. 아, 이분 또 이상한 거 쓰죠. 예. 그런 거 쓰면은, 이제 저 물량 먹어버립니다. 예. 화나면 물량 먹습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찌르고, 예, 이렇게 찌르면 됩니다. 예, 들어오면 찌르면 됩니다. 자, 이분 이제 쫄아서, 예, 찌르고, 예, 피하고, 자, 찌르고, 자, 피하고, 자, 피하고. 자, 뒤로 피했다가, 예, 시원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예, 잡았죠? 예, 죄송해요, 우리 거북맨님. 아, 거북맨이래. 사쿠라 피시님, 예, 이겼어요. 어휴, 진이 다 빠지네. 예, 재밌죠? 예,
뒤치기 안 해도 예, 충분히 잡습니다. 질 줄 알... 왜 이래요? 절 응원을 해주셔야지. 이길 줄 알았는데 졌네. 이렇게 아쉬워하셔야지. 질 줄 알았는데 이겼네. 이게 뭐야? 아이판 질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이겨볼게요. 나 이길 거야. 나 승수 올려야 돼. 잠깐만, 얘 어디 갔지? 느낌상 느낌상 여기 간 것 같죠? 예, 딱 느낌이 오죠? 여기 여기 애들이 여기 자주 숨어요. 여기 은폐 은폐를 많이 하는 장소거든요. 밴드리갑 오케이, 그쪽 가볼게요. 어, 여기 아니네. 에이, 시간 낭비했어. 자, 또 밴드리갑 쪽으로. 아, 저기 저기 있네. 아, 괜히 찾아. 저기 대기하고 계시네요. 자, 버프를 하고. 자, 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멋있는데요. 자,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1판 어때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저 당검 들고 있죠? 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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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검은 페링하기 힘들죠? 자, 여기 분명 굴러서, 예, 굴러서, 예, 찌르고, 예, 역시나 구르죠? 자, 찌르고, 예, 자, 찌르고, 예, 자, 우리는 항상, 예, 거리를 재고, 예, 거리를 재고 찔러야 합니다. 저희는, 예, 찌르고, 예, 찌르고, 어, 깜짝이야. 자, 오세요. 자, 찌르고, 어, 패링 하시려고, 예, 아이고, 아이고, 피가 없네. 찌르고, 예. 한 대 맞아주죠, 뭐, 까짓 거. 방검이 뭐 얼마나 아플까요? 뒤에서만 안 맞으면 되죠 뭐. 자자자자자자자 담배 보세요. 자, 담배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에, 당했죠? 에. 패링, 알겠습니다. 이제 패링으로, 패링으로 이겨볼게요. 무기 때문에, 와, 무기 때문에 이기는 거래. 나 무기 바꿔서 하겠어. 자존심 상했어. 와, 나의 사랑의 그 그랑랜스를 쓰고 있는데. 아, 상대방 무기가 안 좋아서. 예, 상대방 무기, 근데 저분이 저걸 쓴 거죠, 일부러. 예, 일부러 단검 들고 가볍게 해서 D잡 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드디어 햇님이 오셨죠. 예, 이번엔 예, 이걸로 재밌게 놀아보죠. 같은 무기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선님이 이영선 시청자님께서 어제 제 방송을 안 오셨나 본데 제가 이걸로 상대방을 예, 이겨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잠깐만, 이분 나도 똑같이 고다이 반지 착용하고. 야, 죽었어 이제. 어? 긴장해. 긴장해. 에? 긴장해. 야, 왜 이분 안 움직여. 국자 좋아. 그래, 우리 같이 국자 그 국자 대전을 한번 벌여보죠. 이분이요, 아직 잘 못 쓰시네. 어? 에이, 그건 아니지. 데미지 봐라 이거. 참네. 환장하겠네 데미지. 네, 데미지 환장하죠. 네, 데미지 환장해요. 잠깐만, 이거 양손으로 잡고. 아, 패링 되는구나. 오케이, 양손으로 잡고. 아, 당했어. 네, 패링 보여드렸죠. 네. 자, 패링 한번 당했죠.
이분이요. 에 이분이요. 에따 또 당했다. 재밌죠? 예. 예. 이분, 이분이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임마. 어? 한 번 더 해봐. 나도 패링 한번 해볼게. 나도 패링 할 거야. 아, 치사하게 그거 쓰지 말고 양손으로 들고 패링 해야지. 나처럼. 어? 아, 치사하게 20자의 곡건 뭐야. 이걸로 근데 언제 잡죠? 어? 나 패링 할 거야. 아, 뭐야! 망가질 것 같아! 잠깐만. 나 어딨어, 이거. 다시 덤벼. 아니야. 나 이길 수 있어. 에? 이길 수 있어요? 아이, 진짜 패링, 이거. 아, 당했어! 아, 당했어. 아, 이분 너무해. 에. 자, 내가 꼭 하고 만다. 에, 당했죠. 아, 이놈의 패링 타이밍. 아우, 왜 이래. 잠깐, 뭐가 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방금 뭐가 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영선님, 제가 드디어 졌습니다. 예, 무기를. 그니까요. 원래 잠깐만요. 아, 옆에 친구가 내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로 내기하지 마세요. 국자요. 국자는 짜파게티 요리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국자 쓰지 마세요. 네. 이거는 그냥 쇼맨십 아이템이에요. 쇼맨십 아이템. 뭐 강화를 풀강을 해도 데미지가 안 나오는 무기입니다. 아, 이번 판요? 알겠습니다. 이번 판은 제대로 해서 이겨드릴게요.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국장 무명 강화했습니다. 캐릭이 무명 캐릭이기 때문에 예, 무명 강화를 써야죠. 아, 자,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예, 이길게요. 국자 이거 가끔 갖고 놀면 재밌습니다. 상대방이 예, 방금 저 헨님처럼 예, 딱 느낌 보고 너 국자? 나도 국자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재밌게 놀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국자? 막 어제는 아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야, 잠깐만. 그만 좀 들어와봐. 와, 인사를 못하게 하네. 자, 요때 인사. 네. 방어력 좋네. 뭔 놈이 방어력이 저리 세냐. 디잡을 두 번을 해야 죽네. 방어력이 좋아서 안, 피가 덜 까이는 거죠. 자, 이겼습니다. 예, 영선님 예, 말씀대로 제가 깔끔하게 이겨드렸습니다. 예, 저는 랜스를 쓰면 강해집니다.
저요? 어떤 방송에서 싸우는 거? 어떤 방송? 모닝 플루츠님 어서 오세요. 나가셨네. 자, 볼게요. 이분은 아까쯤에 중철병에 갑옷 입고 있던 그분이죠. 예, 내가 침입해왔는데 자꾸 들어와. 깜짝이야. 아따, 좀 놀래게 하지 마. 아니네. 이분은 그러면 디잡 가능한 한 분이죠. 예, 인사드리고. 예. 글로우 오브 미라스. 자, 한번 붙어볼게요. 아파요. 예, 페링. 예, 페링의 선두주자. 아프죠? 예, 맞딜은 안 돼요. 예, 그라운렌스에게 맞딜을 하다간, 예, 큰 코 다치죠? 오케이. 아프죠? 예, 아프고, 또 아프고. 예, 죄송합니다. 예, 흑룡대검. 맞아요. 이거 고룡의 계약을 3랭크까지 올리면은 받을 수 있는 보상템이죠. 흑룡대검이라고, 예, 보정치는 하나도 없는, 예, 별로인 아이템입니다. 자, 또 달려볼게요. 맞아. 무명, 맞아. 저거 무명. 그니까, 보통, 제가 만나는 캐릭들이 다 고렙입니다. 예, 고렙들이고, 예, 대부분 무명 캐릭이죠. 예, 고렙으로 가면은, 무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무명이 그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니까, 아직 저렙일, 중간 랩이나 저렙일 때는, 그, 여러 가지를 써도 된, 잠깐만. 이분 나한테 들어왔던 분이네. 자, 반갑습니다. 절 보세요. 예. 자, 이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분 방어력 좋은 분이죠? 아프죠? 예. 아프죠? 안 맞았나? 가슴에 저거 뭐가 빛나고 있는 거죠? 오오오오오! 아하! 멋지죠? 네, 멋지게, 예, 멋지게 뽕당 빠져서 낙사를 했죠. 예, 예, 저는 항상, 예, 낙사에 아주 자주 죽습니다. 이게 뭐야, 낙사. 빠질 줄 알았는데 피했어, 제가. 예? 양심? 양심? 내가 뭐 강도야. 나 양심 있어요. 나 열심히 했잖아. 자, 또 달려볼게요. 또 만나라. 아까 그분 또 만나라. 자인의 창 괜찮죠? 야, 들어왔어요. 사마라? 응? 세마라? 뭐라고 읽어야지? 사마라? 어허! 맞을 뻔 봤죠? 예, 이렇게 하고 인사를. 아하! 인사 안 할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또 왜 맞아? 예. 정신 차려야죠. 인사하려고 하는데, 태양, 대뇌창을 그냥 얼굴에다가 꽂아주시는. 너무 빨리 굴렀어요? 아니, 저분이 약간 렉이 있어가지고 그거 타이밍 맞추느라고 조금 빨리 굴렀어요. 근데 그게 맞을 줄 몰랐네. 자, 이번에 또 다른 무기 써볼까요? 랜스 이제 좋아. 자인의 창. 예, 야, 사기 무기입니다 이거. 자인의 창. 야, 사기 무기인 거. 아, 우유팩만 콜라님 어서오세요. 예, 이거 사기 무기 보여드릴게요. 사기 무기. 예, 이게 왜 사기 무기인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드라 독스. 이분 아까쯤에 자인창 들고 있던 방어력 좋으신 분이죠.
자, 또 만났죠? 예, 인사드리고 또 빠르게 인사드리고 자, 붙어볼까요? 예, 찔러라! 찔러라! 그렇지. 아프죠? 예, 이것도 거의 그랑랜스보단 데미지가 약간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그 뭐지? 예, 그 예, 그랑랜스보단 데미지는 안 나오는데 그 경직이 심해서 3타까지 맞더라고요. 3타나 4타. 예,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지. 예,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이렇게 된다니까. 예, 예, 먹으면 이거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완전 시원하죠. 54승. 예, 대담하죠. 저 대놓고 물약을 먹죠. 어, 친절한님 어서 오세요. 또 오셨. 예, 집에 들어가셨나 보네.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근데 아프리카의 분당남님께서 안 오시네. 예, 자주 오시는 그 저의 애청자님이시죠. 자,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말하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버튼 손가락 버튼과 예, 다음 팟은 오른쪽 상단에 작게 추천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추천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가자. 이 자인의 창 참 좋죠. 그니까 PK를 잘 못하신 분은 그니까 어, 이분 만났죠? 예, 햇님이죠. 이분은 햇님. 자, 이번에 국자 안 합니다. 그냥 해요. 아, 저분 또 등에다 저거 차고 있어. 예, 저 이거 등에 착용하고 계신 분은 똑같이 착용해줘야죠. 자, 인사드리고. 자, 볼게요. 아, 아파. 이분 잘 구른단 말이야. 네, 3타 맞죠? 와, 방어력 좋다. 구르겠죠? 네, 이거 보세요. 이 고다이 반지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네, 뒤잡이 안 되니까 상대방도 상당히 곤란해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다이 반지를 잘 안 끼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끼고 있거나 아니면 2대1이거나 이럴 때는 사용합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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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심. 아, 아파.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예, 60승. 채웁니다. 걱정 마십시오. 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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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깼다. 깼죠? 설마 하나 더 있어? 아싸, 깼다, 깼다. 이러면 디잡이 되죠, 이제. 조심하세요. 등 뒤를 조심하세요. 예. 등 뒤를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 이분 잘 싸우시네.
자, 네, 한 방을 노려야 돼요. 아하! 아파요. 이분이요. 아유, 왜 또 달리기를 해. 참 알 수가 없네. 아싸, 이겼다. 에. 등짝을 보여줘. 예, 등짝을 보고 싶어요. 예, 혜인님. 감사드립니다. 1승을 주셔서. 예, 이게 고다의 반지나 아니면 중철병의 갑옷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 뭐지? 예, 상대방에서 상당히 곤란해해요. 뒤잡을 못하니까. 그니까, 당검 든 애들, 특히. 예, 그러니까 당검 같은 경우에 앞에서 때리면 데미지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잡을 노리는 스타일인데. 예, 그런 스타일들한텐 상당히 곤란스럽죠. 55승. 5승 남았습니다. 60승까지. 저, 단 히비키. 들어가나요? 들어갔네. 아, 늙은 여운이 아까쯤 저분한테 죽었어요. 예, 햇님이, WTF님이 햇님입니다, 햇님. 단 히비키. 아, 맞다, 저분 그분이잖아. 예, 단 히비키, 맞아. 기억나시죠?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예, 장렬한 죽음. 그분이네. 아, 이제 기억나네. 예. 아, 그렇구나. 자, 오니푸스. 이분 또 만났죠? 오케이. 오케이, 너도 아프다. 아프지, 임마. 정신 못 차리지. 또 찔러봐. 어? 또 찔러봐. 예. 정신 못 차리죠? 아냐, 임마. 정신 못 차리죠? 예. 아냐, 임마. 예. 아, 지구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이 무기는 이제 그만 써야겠다. 이거 너무 사기적인 무기라서, 예, 이거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 쓰면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가끔씩, 예, 누가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씩 보여드리고, 예, 무기를 바꿀게요. 이거는 좀 사기적인 무기라서, 예, 역시 저한테는 딱 어울리죠, 이게? 예, 어때요? 딱 어울리죠? 이렇게, 이걸로 싸우면은 실력이 진짜 200% 향상됩니다. 하오하오님과 또 만났죠? 방에 계시나? 하오하오님? 계시네, 방에. 예, 제 목소리 다 듣고 있죠? 하오하오님. 자, 하오하오님, 요 앞으로 오세요. 잠깐만. 그거 정리하세요. 자. 이 하오하오님과 붙어볼게요, 또. 아야! 자, 인사드리고. 자, 우리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네. 그렇지! 굴러야죠. 아잠! 와우. 렌스야. 그렇지. 렌스 좋습니다. 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렌스가. 예, 아주 쫄았죠? 어우, 아파. 예, 렌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작정 기르면 안되고 상당히. 예. 어우, 저거 근데 그랑렌스 아닌가? 그랑렌스 맞는 것 같은데. 아하! 자, 또 렌스 들으셨어요. 안 돼! 죽을 순 없죠. 죽을 순 없죠. 아, 안 걸려.
안돼 안돼 죽을 순 없어 죽을 순 없어 안돼 하이데이 그레이트 렌스?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런 렌스도 있구나 예. 아 저게 하이데이 렌스인가? 하우하우님 무기 뭐예요? 어 저게 하이데이 그레이트 렌스예요? 하우하우님? 그니까 하우하우님 방에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 뭔 무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저분 무기를 저거 그니까 그랑레스 잠깐만 내가 한번 들어볼까? 이거 그랑레스 맞죠? 똑같이 생겼었죠? 근데 아 이분 또 들어왔네 아 그랑렌스래요 그랑렌스 어 하이데면 전기 나오고 아 아 그래요 예 그랑렌스 맞답니다 그랑렌스 아 그래 그 하이데 그레이트 렌스가 데미지가 제일 좋게 나온다고요 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빨리 오세요 이분은 티잡이 안되니까 예 저도 고다이 반지를 착용할게요 페이트 창 어 그건 모르겠네요 자 이제 붙어볼게요 아 네 이분도 페링 고수야 페링 네, 때려잡을게요 이번 패링이고 나발이고 네. 아프죠? 아프죠? 하벨 갑옷 어디갔어? 그거 안 입으니까 아프잖아 네, 또 패링 그렇죠? 네. 패링 상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네, 또 패링 예 네, 그렇죠? 네. 또 패링 또 패링 또 패링 아야 자 또 패링 그렇죠? 예 모바일 채팅요? 예 환장하죠 예 제가 많이 해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좋은 방법이 안 당하네 근데 아야 아파 안 돼. 나 수리하러 가기 귀찮아. 아, 망가질 것 같아. 아, 이분이 안 되겠는데? 아 망가졌어 당금 들었어 당금 이제 디자 발로 당금 들었어 아, 아 에이 좋습니다 예 가뿐하게 졌죠 결론은 패링 당해서 졌죠 예 이거는 뭐 어차피 침입이 아니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이제 자리를 좀 바꿔봐야겠다 예 예, 하여튼 저 수호자의 곡곰 수호자의 곡곰 드신 분들 무서워요 예, 패링 남자라면 방패로 예, 방패로 아, 방패가 아니고 그 뭐야, 그레이트 소드 들고 예, 그걸로 때리면서 패링도 그걸로 하고 너무 무식한 얘기죠 아, 어서오세요 클러버님, 라이랑아님, 사나이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승수를 채워야 하는데 잠깐
잠깐 한 1분, 2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요실금 걸리기 전에 빨리 갔다 올게요. 자,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루트요? 루트, 잠깐, 화장실 하여튼 금방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잠깐 소변 좀 보고 왔습니다. 또 달려볼게요. 회차 진행요? 루트 진행? 예, 저는 루트 진행은 잘 안 합니다. 예, 회차 진행은 그 타방송, 그 대부분 다크소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거 회차 진행 방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항상 똑같은 방송하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저까지 회차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PVP만 하려고요. 보시기 좀 그러니까 회차 진행 같은 경우에는 딴 방송 가서도 보실 수 있는데 딴 방송에서는 PVP 전용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자, 알데폰? 알데폰? 뭔 말이야? 이분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요, 이분? 저쪽에 나무가 안 내려져 보니까. 정성님, 어서 오세요. 이쪽인 것 같죠? 조심하고. 여기도 안 왔고. 하마님 이쪽에 딱 문 열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소리에 집중을 해보세요. 맞죠? 에헤? 예, 소리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예, 아, 그러게요. 사승 뭐 금방 합니다. 야, 문 열어라. 니 딱 여기 있는 거 내가 딱 알고 있다. 문 열어라. 예, 아, 센트리님 어서 오세요.